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망치고 내 명까지 재촉하는 마음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내게 정말 유익한 기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꼭 피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무조건 피해야 할 관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에는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걸음걸이, 행동이나 몸짓 하나까지도 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해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마련입니다. 또 이를 복잡하게 꼬이게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내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나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거나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더 유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신뢰를 주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 반대로 약속을 습관적으로 쉽게 깨버리거나 일방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약속이든 가볍고 하찮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로가 비참합니다. 명절날에 친척이나 형제들이 모여서 가볍게 고스톱 한두 번 또 모임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한두 번 즐기는 게임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밥만 먹으면 도박장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도박장으로 바로 갑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완벽히 고치기 힘든 중병에 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술 주사가 심한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술을 먹고 취해도 타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업무상 꼭 마셔야 할 상황이라면 한두 잔쯤 마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365일 배우자는 없이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지요. 거기에다 주사까지 심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모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데 욕하고 반말하고 고성방가하고 아무 곳에서나 소변 보고 귀가에서는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폭행을 하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지요. 소설 같은 얘기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철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이러한 사람인데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요즘은 뭐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집안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노릇하기 힘듭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수명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양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했던 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숨 쉬는 것만 빼고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전혀 믿음이 안 가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의식도 많아서 어떤 일을 하려면 잔뜩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본인이 가장 힘들고 인생에서 가장 비련한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만나면은 내 인생도 답답해지고 함께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취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간 것은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는 부모가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늦게 일어나 게으름을 피우는 게 원인이고, 그 사람의 집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이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고, 주변에는 또 사람이 머물지 못해 인덕이 없는 것이 원인이고, 그 사람의 입이 화근을 부르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행이 습관처럼 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근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운을 만들어가는 재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지는 방법은 불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절교를 하고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의 심상에 사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항상 신경질적입니다. 매일같이 화를 내고 분이 안 풀리면 본인이 감당할 것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들 있지요. 본인 스스로 감정을 삭히기 힘들어 목에 핏대 올리면서 쌈딱처럼 덤비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동안 내내 나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온갖 갑질을 해가며 본인의 딸뻘 되는 직원에게 반말은 애사하고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시비 걸며 온갖 행패를 부리곤 합니다. 그래도 안 먹히면 사장 나와라고 해 사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태악질을 일삼습니다.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고 까불어 이렇게 말이야. 이런 사람들 가까이 두면 여러분들 명이 짧아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귀한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